일명 스켈레톤 고스톱입니다. 한 명씩 스켈레톤 자세로 엎드려서 슬라이딩 하시면 되는데요. 피니시 라인과 가장 근접한 팀원이 속한 팀에게 승점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피니시 라인이나 레인을 벗어나면 실격이고요. 물에 빠지시면 추가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 없는 대신에 1차 시기, 2차 시기 두 번을 드릴게요. 연달아서.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디디 씨 먼저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딘딘 빠질 준비가 됐네, 보니까. 그냥 1차 시기만 하면 안 돼? 무서워? 오케이. 갑니다. 1차 시기, 딘딘. 너무 센데? 너무 센데? 너무 센데? 빠진다, 빠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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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자로 가기가 진짜 어려워. 나! 자, 1차 시기 실패, 2차 시기 갑니다. 형, 근데 처음에 뭔가 스텝 꼬이지 않았어요? 아, 이게 마지막에가 꼬여. 아, 너가 꼬였어. 아니. 아, 이게 무섭다니까! 아니! 이거 백 가는 거 진짜 무서워! 자, 갑니다. 이게 낫지. 오, 두 번째.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 두 번째.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점수가 좋았어요. 예술성이 좋습니다. 예술성. 정말 그 봅슬레이 때 포기했던 모습과 다르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성. 1차 시기만 했으면 아, 좋았어요. 우리는 점수를 못 할 뻔했어요. 아, 그러네. 디디 씨, 물은 젖었지만 마음은 어때요? 홀가분하죠? 그럼 이게 예능의 힘이에요. 예, 맞습니다. 국가대표 예능 아니겠어? 야.